하둘 셋, 하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야럴입니다. 정재환 교수님과 제7판, 신헌법 입문, 93페이지. 일단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원리와 기본질서에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야럴 TV, 진짜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절 한국헌법전의 기본구조. 한국은 성문헌법전을 두고 있는 국가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가 부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로마자 1번의 헌법전문. 1번의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 헌법전문이 법적 효력 내지 재판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는 견해들도 있으나, 헌법 전문도 헌법으로서의 헌법 규범의 효력을 가지고 따라서 법원으로 인정된다. 2번의 헌법 전문의 내용. 헌법 전문은 일반적으로 그 헌법의 제정이나 개정의 역사를 담고,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 이념이나 기본적인 이념이나 원리들을 그 내용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동그라미 1번에 헌법 제정 개정 권력자로서의 국민. 동그라미 2번 제정 개정 경과의 헌법 역사. 94페이지. 동그라미 3번 역사와 전통. 동그라미 4번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4.19 민주이념의 개선. 동그라미 5번 헌법 이념과 과제 등이 그것이다. 로마제본의 본문. 현행 한국헌법의 본문은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 개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로마 3번의 부칙. 부칙은 모두 6개조로 이루어져 있고, 부칙에는 헌법의 시행일, 국가의 중요, 95페이지. 기관들의 구성과 임기 개시, 공무원 등의 임명, 임기에 관한 경과 규정, 법령, 조약의 효력에 관한 경과 규정, 국가기관의 권한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려놓지 말고요. 조문 중에서 헌법 전문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전문 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에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벌리를 타파하며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하게 하여 자유 권리에 따르는 책임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하여,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경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의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